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1월 3일 금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. 어제 광주의 한 가정집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숨진 남편과 아내는 각각 거실과 안방에서 발견됐는데요. 아내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. 최선길 기자입니다. 어제 오후 4시 반쯤 광주시 두암동의 한 주택에서 64살 장모 씨와 아내 64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남편은 거실 현관문 근처에서, 아내는 방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각각 쓰러져 있었습니다. 숨진 부부는 이틀 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한 아들이 집을 찾아왔다가 발견됐습니다. 남편 장 씨가 지병을 앓고 있어 아내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평소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계속 안 좋으셔갖고 여기 2, 3년 사이에는 분명히 많이 안 좋죠. 작년부터 얼굴빛이 안 좋고. 범행에 쓰인 흉기가 안방에 있고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이 때문에 경찰은 남편 김 씨가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침입은 흔적이 없고 와이프한테 잔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추정을 한 거죠. 경찰은 숨진 부부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에 나서는 한편 유가족과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C